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에 대한 영공 침범에 대응해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인지 조선노동당 대변인의 발언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과연 민주당의 조국은 어디인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민주당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디 잊지 않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에 대한 영공 침범에 대응해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귀를 씻고 다시 들어봐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인지 조선노동당 대변인의 발언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응하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를 두고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변인이 북한에서나 들을 법한 논리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조국은 어디인가 묻고 싶습니다. 상호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논리라면 그동안 북한이 수도 없이 저지른 도발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북한 탄도미사일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토를 공격해도 민주당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반격하지 않고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의 인식이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대응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이적 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핵과 미사일, 무인기 도발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인데 민주당의 비판과 비난은 한치도 어긋난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고만 있습니다. 안보는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민주당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디 잊지 않기 바랍니다.